연습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최근 몇 달간은 컴백 준비를 위해 변신도 도전하고 다 같이 연습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리사가 이제 숏컷을 했고 또 완전 올블랙 머리를 했잖아요. 그래서 되게 멋있고 살짝 걸크 느낌이 더 나는 거예요. 그래도 뭐 언니도 머리 탈색해서 되게 새로운 모습을 봐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언니는 언니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. 재현 씨의 실버 머리색도 너무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다 멋있는 걸로. 네. 동물 이미지요? 각자의 동물 이미지를 말해보시죠. 동물이요? 어려운데? 음식은요? 만두인데요? 뭐라고? 요즘 좀 만두가 사라졌어. 리사? 리사 하는 고양이죠. 근데 맞아. 나도 요즘에는 딱 리사 보면 그냥 고양이 네 마리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리사를 보면 자연스럽게 고양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여기 대표 책남쥐도 있고요. 책남쥐도 바람쥐. 네. 네. 토끼도 있고요. 토끼. 네. 만두도 있습니다. 네. 저는 진짜 너무 어렵다. 저 마라샹 거예요. 뭐야 어려? 되게 저는 너무 지금 계절이 아니어서 못 먹는데 생굴을 빨리 먹고 싶어요. 뭐요? 생굴? 레몬 이렇게 짜서. 와 가끔 초고추장에 이렇게. 저는 지금 만두요? 만두 먹고 싶어요. 만두는 안 먹어 또. 의외로. 아 진짜요? 만두? 의외로 만두 잘 안 먹어. 아, 만두? 언니 만두 좋아한대. 나 냉면 먹을 때 만두 꼭 먹어. 아 냉면이야. 혼식이야. 그럼 냉면?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? 냉면 먹을 때 만두 먹어. 완전 신기해. 언니는 쫄면인가요? 아 쫄면. 비빔냉면? 저는 지금. 비냉.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